네, 안녕하세요. 오준석입니다. 이번에 재팩 컴포즈 입문 강의를 만들게 되어서 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재팩 컴포즈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관심이 있었는데 뭐 아직 그렇게 큰 어떤 뭐 알아보기 전이신 분도 계실 거고 뭐 관심이 있는데 적절한 어떤 예제가 없어서 깊숙하게 공부를 못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재팩 컴포즈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거예요. 자, 기존의 코드를 작성하는 방식과는 완전하게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코드가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이런 화면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애니메이션도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이 튜토리얼 같은 거를 한번 보시면 재팩 컴포즈가 어떤 건지 감을 한번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튜토리얼 같은 거쭉 보시면 뭐 이런 화면을 어떤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가장 간단하게 뭐 텍스트라고 이렇게 넣어 놓으면 화면에 텍스트가 표시가 된다. 이것만 봐도 굉장히 기존의 코드와는 아예 다른 그런 코드라고 알 수가 있죠. 이런 걸 한번 쭉 살펴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화면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만든 재팩 컴포즈 입문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자, 제가 전에 예전에 썼던 책 중에 안드로이드 생존 코딩 코틀린 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책 안에는 9가지 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앱 중에서 UI가 특별히 이제 많이 없는 손전등 예제를 제외한 나머지 8가지 예제에 대해서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 손전등은 강의로 다루지는 않지만 소스는 다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앱들이 이제 어떤 앱들이냐 하면 뭐 간단한 앱들이죠, 사실은. 자, 여기 비만도 계산기 앱이 이렇게 있고요. 자, 비만도 계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값을 입력을 한 다음에 이렇게 아래에 화면처럼 결과를 볼수 있는 이런 화면인데 사실 뭐 가장 기초적이고 간단한 예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이제 화면을 전환하는 방법, 이 컴포즈에서,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UI를 이런 걸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톱워치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스톱워치부터는 뷰 모델을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뷰 모델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뷰 모델도 한번 사용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웹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웹뷰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웹뷰 같은 경우는 컴포즈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컴포즈 버전의 웹뷰 그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지 기존에 있던 뷰를 컴포즈에서 컴포저블로 전환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바뀐 정책이나 그런 것들도 다 대응을 해서 코딩을 하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자액자인데요. 뭐 이건 화면을 좌우로 움직이는 그런 이제 사진을 읽어서 좌우로 움직이고 좌우로 움직일 때 기존 코드에는 없었던 애니메이션 효과 같은 것들을 좀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정보를 읽어오는 방식도 이제 최신 코드에 맞게끔 수정을 했고 컴포즈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제 사진 정보나 그런 민감한 정보에 접근을 할 때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자 동의를 얻는 그런 예제. 그 다음에 센서를 활용한 예제죠. 자, 기존의
생존 코딩 책에서도 이제 커스텀 뷰를 그리는 그런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 파트예요. 하지만 여기 컴포저블에서 컴포저블에 캔버스를 다루는 방식은 조금 다른데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실로폰 음악을 소리를 플레이하는 그런 건데 기존에는 이 UI를 작성할 때 굉장히 노가다가 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컴포즈에서는 코틀린 코드로 간단하게 이런 것들 반복되는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지도죠. 구글 지도를 사용하는데 구글 지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존의 맵 뷰를 활용해서 그거를 컴포저블로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꽤나 스스로 할때 고생을 할수 있는 파트니까 이런 레퍼런스가 하나 있으면 아마도 활용하실 때좀 편리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위치 정보를 읽어서 위치 이동을 하면은 이동 경로를 그려주는 그런 앱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할 일은 기존 책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구성을 했고요. 어쨌든 이 화면에서 할 일을 체크를 하고 등록을 하고 체크하고 삭제하고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고 삭제한 다음에 이제 언두 기능까지 취소 기능까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예제 같은 경우는 MVVM 패턴을 좀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좀 구조를 이 앱은 좀 복잡하니까 구조를 제대로 잡고 하는 그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영구적으로 저장이 되도록 룸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여덟 가지 예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강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은 이제 컴포즈로 웬만한 상황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다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대한 대처 방법을 익히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도 사실 컴포즈로 이 기존 프로그램을 다시 만드는 과정이 처음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스스로 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 강의를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자, 아무쪼록 그 컴포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수강하시려면 뭐 당연하지만 코틀린은 사용을 해보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기존의 생존 코딩 이 책을 보신 분들이 다 해보신 분들이 비교를 하면서 보면은 더 좋은 시너지를 낼수 있을 것 같고, 이 기존에 이런 책을 보지 않으셨어도 이런 앱 정도는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이 강의를 바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에서 만나요.